준준 형제에게 놀러 간 하루를 한번 만나볼까요? 자, 이리 와봐. 옷 빨리 갈아입고 갈게. 아, 그래요. 왜 입고 거예요? 여기서 잠깐 누워있어. 저도 좀 휴식 시간 좀 가져야죠. 근데 주먹도 없어. 어떡하지? 그럼 창피해? 그럼 우리 화장실 가서 갈아입을까? 아, 그러나? 자, 일로 와. 아. 와, 하루 풍선 잘 부네, 이제? 아, 원래 잘 못 불었어? 네. 처음이에요, 이렇게. 어우. 하루 풍선 너무 웃겨. 아니야, 유미 아저씨랑 같아. 발사 준비, 3, 2, 1, 발사! 우와! 우와! 이 풍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날 수 있는 거. 아니야, 이거 봤어? 자, 봐봐. 가만히 있어야 돼? 그래, 가만히 있어야 돼. 시! 하나, 둘, 셋! 아, 그래도 이 둘은 같이 놀아서 재밌겠네요. 하루가 혼자니까 제가 진짜 오빠처럼 놀아줘야 돼요. 계속. 둘째를 빨리 갖지 않는 한. 근데 뭐 하루 엄마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. 근데 이렇게 둘이 노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고. 하루에게 친오빠가 없어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. 현성 형이 그냥 하루를 딸로 생각했으면 좋겠고, 저도 준우 준서를 정말 아들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. TV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. 왜냐면은 삼촌은 아들이 없잖아. 그럼 자고 가면 되잖아요. 자고 가면 되잖아요. 하루야, 우리 자고 갈까? 그래. 재밌는 거 되게 많아, 하루야. 오빠 베개 빌려줄게. 아, 이게 더 많아요. 자고 간다는 하루의 대답에 잔뜩 신이 난 준서. 준서야, 앞으로도 하루 잘 챙겨줘야 해. 야,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자니까 좋다. 아, 저도 좋아요. 준서도 좋아? 준서도 좋아. 하루야, 잘 자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자, 불 끌게 그러면. 형님,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자. 다들 생일 축하해. 다 생일이야, 오늘은. 자, 끌게. 나도 모르게 널 보러 왔어. 이유 없이 네가 좋아. 주무셨어요. 잘 잤어?
아니요. 아니, 오늘 주무셨어요. 나 진짜 잘 잤어? 네. 귀여운 여동생 하루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삼부자의 아침.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, 그냥 지디 노래만 그냥 하루 종일 들어요, 진짜 하루 종일. 근데 그걸 다 이렇게 구분을 해? 예. 네. 누가 그 GD고 누가 아닌지? 네, 너무 잘 알아요. 옛날에 가끔 껴서 들어와. 귀가 좀. 준이야, 너는 이 노래 어떻게 알아? 나도 알아. 진짜? 야, 준이 아빠는 준우가 저런 노래 하는 걸 처음 들었어. 뭐라고 한 거? 움찔라만가? 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 형? 여보세요 형? 어 인성아, 어 인성아. 왜요? 그렇게 신기해요? 저랑 조인성 씨가 아는 사이니까. 유부인은 그 질문은 안 하시더라고요. 저랑 조인성 씨는 어떤 사이냐면요, 만나기로 해요. 그러면 저는 일부러 늦게 갔다가 일부러 일찍 떠납니다. 서 있을 때 만나면 애들 데리고 그 식물원을 가는데 거기 예전에 그 겨울 촬영했던 데라고 하더라고. 아, 거기. 형님, 형님도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어요, 거기? 예, 인성 씨, 장현성입니다. 아, 예, 다음에 저기 인성 씨 결혼해서 애기 나면 같이 또 놀러 가요. 잠깐만요. 예. 하루야, 인성 삼촌한테 인사하고. 안녕, 하루야. 거기 멍멍이도 있어요? 아, 거기 멍멍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공룡 있어요? 공룡? 아, 공룡은... 아, 글쎄... 동물도 있지 않나, 몇 마리라고? 동물도 있지 않나, 몇 마리라고? 거기 되게 만화 같은 곳이야. 아, 진짜 동화 같아? 네, 동화 같은 곳이더라고요. 아, 좋은 정보 감사.